면세점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 때마다 특혜설과 내정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 취소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송욱 기자입니다. 2015년 7월 한화 갤러리아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자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장 싸움이었는데 신세계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고 한화가 된 게 어떻게 보면 반전이었어. 당시에 여의도가 중국인 누가 가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발표 전에 한화 갤러리아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2차 사업자 선정 때는 두산의 정권 유착설이 돌았습니다. 또 이듬해 정부가 추가로 4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자 업계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로 면세점 특허를 따낸 5곳 가운데 4곳이 적자여서 사업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선정 과정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이번에 상당 부분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와 두산 면세점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등에 따라 특허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계기로 면세점 업계엔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면세점 특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송욱입니다.